새해가 될 때마다 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교회에서는 새해 주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복을 좋아합니다. 근데 비단 우리 코리안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복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정이 이제 차이니스 뉴 이어가 되면은 복자를 사방에 이제 붙여놓고 또 거꾸로도 붙여서 블레싱이 떨어지라고 이러한 것들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 사람들도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God bless you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좋아하죠. 아시다시피 한 달에 한 번씩 지역에 전도를 나갑니다. 어제도 나갔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다가갈 때에 관심 없어요. Not interested. 딱 이렇게 팍 이렇게 튕깁니다. 그럼 저도 속으로는 그래 나도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때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노력을 하면서 God bless you 좀, 정말 돌같이 차가운 얼굴이지만 God bless you 했을 때 그냥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모습을 거의 90% 이상 99% 보게 됩니다. 저는 그분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안 믿고 심지어 뭐 다른 종교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하기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뭐 누군가가 절대자가 있다면은 나보다 더 큰 능력 있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이 something good 나한테 좀 좋은 것을 해주기 원한다 그걸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복에 대한 갈망들이 우리 하나님의 만드신 형상을 따라 만드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갈증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느끼고 또 깨닫게 됩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어떤 신의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정말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빛의 아버지께 우리가 복을 구하는 자녀가 얼마나 우리가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한 가지 놀라운 더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풍성하게 대박으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아, so poor.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풍성하게 무한하게 주시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세상의 어떤 관념 아니면 내 속에 잘못된 어떤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째째한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고 쥐어짜야지 보호 주실 것 같은 아니면은 정말 내가 뭔가를 보상을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답으로 복을 주신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 읽는 성경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적어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떡과 고기와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것도 10명, 100명이 아니라 수백 명에게 한 끼 하루도 안 거르고 음식을 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5천명 남자 5천명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점심을 그냥 왕창 이제 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확 쏘시더라고요. 우리는 저희는 계산할 때 한 사람 두 사람 몇 인분을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계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확 다 베푸시고 열두 광주리 남게 베푸시는 그런 넉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항상 공급하시고 그 이상으로 주시는 우리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믿음이죠. 우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그런 유명을 하지 않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실망할까봐. 내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은 안 주실까봐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 믿음이 작아져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실패할까봐 내가 또 시도하지도 않고 내 삶을 그냥 안정적으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내가 주인 돼서 이런 삶에 우리가 익숙한 죄의 본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쪽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큰 복을 올해 받기를 원하십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2020년도에 주님의 큰 대박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저는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실 수 있다면은 우리가 준비할 게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큰 그릇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이게 제 복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좋은 것들은 다 갖다 제 삶에 쓰길 원합니다. 이런 큰 그릇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아침에 날씨를 보고 오늘 1시에 비가 오네. 정말 그걸 믿는다면 정말 1시간에 비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나가시겠습니까? 그냥 지금처럼 똑같이 나가겠습니까? 반드시 우산을 갖고 나가겠죠. 아니면 그냥 비 맞을 각오로 나가겠죠. 우산 안 가지고도. 근데 안 믿는다면 에이 설마 안 올지도 몰라서 안 갖고 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올해 은혜의 단비를 나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릇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넘치는 복, 하나님께서 주신 넘치는 은혜의 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할 그릇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의 그릇을 말씀 속에서 함께 묵상하고 또 올해 한 해 붙잡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우리가 그릇이 있는데 은혜의 그릇은 바로 그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바로 은혜의 그릇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은혜의 그릇이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읽으신 5장 3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일 것이다.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이 준비된,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다 얘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빈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릇을 내놓는데 거기에 잔뜩 내가 이번 올해 하고 싶은 것도 다 들어있습니다. 나의 걱정과 염려와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 주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지만 가득 차 있는데 no room.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그러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받는 사람은 무엇이냐, 복받을 사람은 무엇이냐, 심령이 empty한 사람이다. 그 심령에 정말 자기 것이 없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팔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할 아주 공간에 여유가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 많이 소유해야지 내가 복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그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실 여유가 아주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첫 번째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간절히 하나님의 복을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원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난한 심령의 축복의 사람인 것이죠. 예전에 우리 부흥 강사로 오셨던 최병락 목사님 쓰신 책 부족함이란 책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족함이란, 다시 가난한 심령을 부족함이라고 표현했는데, 부족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는 것이다. 부족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는 것이다. 차에 기름이 MTF가 아니라 E, MT가 있으면 차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같은 차에 뭔가 부족한 우리 부품이 있으면은 뭔가 망가져 있고 뭔가 좀 모자라면은 차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족함, 그러한 멈춤의 상태가 축복을 받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모자란 상태가 되면 우리는 가는 길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봐서 없어서 뭘 합니까? 갑자기 바쁜 생활을 접어두고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가 없네요. 지금 하나님, 제게 부족함이 있네요. 하나님, 저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때야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일수록 복이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야곱이 그러하더라고요. 야곱은 그가 외참손 라반의 집에서 20년 넘게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큰 부자가 됐습니다. 양떼와 염소와 낙타와 암소, 황소 여러 가지 짐승들을 다 많이 거느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4명의 아내까지 거느리게 됐고, 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명의 아내가 거느렸고, 또 수많은 12명이 되는 아들들을 낳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옛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고 그가 성공한 인생을 살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부족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형 에서의 눈빛이 기억납니다. 그 혈기가 등등해서 자기를 죽이고자 죽도록 미워했던 그 에서의 눈빛이 기억납니다.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았거든요.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땅끝까지 쫓아왔을 것처럼 에서가 그를 협박을 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에서가 기억나면서 그는 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자기 재산을 나누게 되죠. 앞으로 만나게 될 에서 형을 좀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수백의 양떼와 소와 양들을 준비하고 앞서 한 떼, 두 떼, 세 떼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앞서 보냅니다. 근데 듣자 하니까 400명이 받으러 온다. 에서와 함께 400명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일까? 칼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일까? 더 두려워지는 것이죠. 결국은 그가 멈춰선 곳은 야복강강에서 가에서 가족들을 다 밤에 보내고 혼자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 주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씨름을 밤새도록 하자 하나님의 천사는 결국은 그의 환도뼈를 탁 쳐가지고 그가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게 만들죠. 그리고 드디어 축복을 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넌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약속을 받아낸 뒤에 그가 야복강을 건너고 아름다운 형과의 화합을, 그 20년 넘게 쌓였던 증오와 미움을 한순간에 주님 안에서 다 은혜로 녹여버리고 그가 약속의 땅을 취하는 그런 믿음의 행진을 기억을 합니다. 야곱은 그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가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때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천 곡의 찬송가를 적으신 Fanny Crosby라는 여사가 계시죠. 여러분 성경 찬송가를 좋아하신 분들은 Crosby라는 이름을 많이 보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네, 이 크로스비 여사께서는 어릴 때, 간단하길 때 눈에 병을 앓고 잘못 치료해서 인펙션이 생겼어요. 그래서 평생 장애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눈이 먼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아름다운 찬송시를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무디 집회, 전도자 무디, 지난 세기에 큰 부흥 강사였던 무디 집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로 눈물 흘리고 나와서 헌신했던 그 찬송가가 바로 이 크로스비, 패니 크로스비가 기록한 찬송가인 것을 역사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느 분이 이 여사에게 질문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지금 치료해 주신다면은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크로스비 여사는 조금 두려움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 눈을 고쳐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은 언젠가 천국 가면은 천국에는 저르는 사람도 없고 눈먼 사람도 없고 내 눈도 다 나을 텐데 내가 처음 이 육체의 눈을 뜨고 보는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패니 크로스비는 육의 눈은 멀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매일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은 찬송가의 가사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풍랑 속에 내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보입니다. 아멘. 우리보다 뭔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본 축복의 주인공,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크로스비, 우리 패니 크로스비 여사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나의 부족함을 직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심령이 주님 없이는 파산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나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 나로 그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은혜에 부족함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복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매일 everyday 인정하십시다. 주님, I'm blind. 제가 안 보입니다. 딴 사람들은 다 내가 멀쩡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다 알아요. 멀쩡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 나는 매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자신 압니다. 주님, 제가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자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 앞에서 인정, 나의 brokenness, 나의 깨어짐과 나의 상한 심령, 그리고 나의 가난한 마음을 주님께 인정하는 사람이, 가난한 심령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가난한 심령이라는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은혜의 그릇을, 우리 부족함의 그릇, 가난의 심령의 그릇을 무엇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실까요? 우리가 바른 기대를 가질 때, 우리 바른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원하는데 주님께서 이걸 주시면 안 되니까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 말씀도 한번 이 시간 보길 원합니다. 제가 올해 기도하면서 두 가지 복을 주님께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기 뒤에 적혀있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은혜의 복을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증인의 삶, 그 풍성한 그 기쁨의 능력에, 사도행전의 그 능력에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What more can we ask? 이거면 대체 뭘 더 원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예배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우리 증인의 삶 채워주시는 그 복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읽으신 두 번째 말씀은 다윗의 유명한 시편인 23편입니다. 23편에 우리 읽지 않은 1절을 보면은 그렇게 유명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채움이 있다. 그리고 그 채워진 모습을 읽었던 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앞에서는 목자와 양의 그림을 그려주고 뒤에는 어떤 지금 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주인과 초대받은 다윗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정이 중요합니다. 5절 전반부에 보시면은 그가 원수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수 앞에 있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지 않고 오히려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만찬을 누리는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 주님과의 예배의 장소라는 것을 다윗이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잔치에 초대받아 온 손님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제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참기름을 머리에 부으면 기분이 아주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뭐야 더럽게 이렇게 느끼하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당시의 문화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당시에 이런 기름이나 향유는 굉장한 고가의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기름을 발라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VIP로 모십니다. 당신 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근데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베풀어 주셨다.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자기가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다는 것을. 내가 정말 넘어지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실 것이구나. 그 확신에 자기 신분의 확신을 경험하면서 그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그리고 내 손에 들리는 잔, 미비 포도주를 마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잔에 계속 떨어지지 않도록 마실 때마다 계속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들, 모든 것들이 내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찬송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우리 영적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연봉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고 어느 학교 나왔냐 평가받을 수가 있고 실력과 이력서의 평가를 받지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피값 주고 산 존귀한 예수님짜리 나의 딸이야, 나의 아들이야. 주님께서는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예배의 시간에 들어가면은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지만 우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배, 아버지와 자녀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항상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우리 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사야, 지난 가을에 봤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라는 자기가 믿던 여태까지 50년 넘게 나를 다스렸던 왕이 죽자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올라오게 하셔서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천상의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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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가 자신의 죄악됨을 느끼자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숯불을 대시고 그를 너는 unclean 하다고 하지 말고 너는 죄악되다 말고 넌 용서가 되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주시게 되죠. 그런 황홀한 예배의 경험을 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뒤에 이사야의 사명을 위해서 이사야는 사명에 의해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나라의 가장 어려운 시기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잔의 온전한 체험을 바로 이 이사야의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에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신약의 맨 마지막 책을 쓴 마지막 저자인 사도 요한. 그는 maybe 80대 됐을 때 그가 있었던 곳은 반모섬이라는 그러한 감옥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혼자 갇혀서 그가 여생을 쓸쓸히 보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로마가 핍박을, 황제가 더 지금 불같은 핍박을, 압박을 가해서 우리가 개척한 교회들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많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주님을 따랐지만 이제 말년을 여기서 외롭게 내가 쓸쓸히 보내야 되는 건가 그런 슬픈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슬픈 마음 무엇이냐? 자기가 알고 있는 동료 열한 제자들은 다 목베이거나 십자가 못 박히거나 다 하나님께 순교를 하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당했는데 나는 80몇 세가 되서까지 주님 위해서 드린 것이 없구나. 난 순교하지 못했구나 하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마음의 가책이 자기 마음을 눌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이사야가 봤던 그런 하나님 보호자를 보여주시면서 그 보좌 옆에는 24명의 장로들이 그들의 관을 던지면서 예수를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 천사들, 스랍들이 서로 창화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높이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 요한은 큰 위로를 얻고 그가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을 쓰고 우리 일곱 교회 그리고 아시아인 많은 교회들을 위로하며 말년에는 90세가 넘었을 때는 그가 드디어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마지막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잔이 채워진 그런 사역자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수많은 아름다운 성가대도 많이 보았고 정말 100명이 되는 그런 찬양팀이 서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봤고 성가대죠. 오케스트라가 있는 예배에서 드렸고 저도 오케스트라의 단원이기도 했고 찬양팀도 섬기고 뭐 아름다운 예배는 다 아름다운 솔로이스트와 말씀을 잘하시는 목사님 다 들었지만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는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채플에서 예배였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에서는 채플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채플 안 가면은 빵점 이게 잘립니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근데 가기가 싫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그렇죠? 예배를 가기 싫어. 매일 있는데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은 다음 시간에 퀴즈가 있는데 준비해야 되고 발을 질질 끌면서 그날 채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가보니까 동료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있었고. 또 우리 교수님들이 존경하는 분들이 앞에 등단해 계시고 앞에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것이 저는 여러 가지 영적으로 눌려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공부하면서 정말 유학을 왔는데 너무나 공부가 힘들어서 과연 마칠 수 있을까 어떤 공부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고 또 정말 가장으로서 우리 이 유학생 동안에 내 가족을 너무나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사랑 아내가 교직도 다 포기하고 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생고생을 장모님께 혼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우울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늘 하는 우리 그 신학교의 교과 같은 찬송을 그때 찬양을 그때 했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은 좀 쑥스럽네요. 제가 찬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그 찬송 아시죠?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께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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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끝에서 이상하네 주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했습니다. 두위를 불러보니까 저랑 비슷하게 고생하는 신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가 포기하고 왔습니다. 잘 안 돼서 온 게 아닙니다. 그냥 놓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 하다가 PhD도 받았는데 놓고 신학교에 석사 과정에 앉아 있습니다. 수많은 애를 낳고 정말 젊은 아빠가 젊은 엄마가 앉아 있는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 보는데 갑자기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24장로가 자기의 작은 면류관을 예수님에게 던진 것처럼 여기 있는 분들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생의 나름대로 중요한 면류관들을 자기의 커리어를 안정된 생활을 나의 가족을 나의 심지어 생명도 다 주님께 내려놓은 그런 분들이 있고 그 가운데 나도 앉아있구나 그러한 그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있구나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구나 이것을 느끼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앞으로 남아있는 그런 많은 신학교의 과정들을 완전히 기쁨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채워짐의 시간들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사모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의 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당시에 먹이사슬의 제일 왕은 이 사자였습니다. 젊은 힘이 있는 좋은 젊은 사자. 지금은 뭐 그냥 동물원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뭐 사람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당시에는 좀 위협이 됐거든요. 시편 구약 때 특별히. 근데 그 젊은 사자는 굶어 죽을 딸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우신다. 그러한 하나님의 경외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기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예배의 은혜가 우리 이곳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담는 시간입니다.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내 어떤 물질과 내가 어떤 좋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내가 함께하는 담는 그 예배의 시간, 그것을 풍성하게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배를 소망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예배에 남아있기 원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그 찬송을 내가 주님께 내 마음으로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더 조금 더 올려지는 모든 기도가 내 동참이 돼서 하나님께 올려지기 원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그 말씀을 받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일찍 와야겠죠. 그렇죠?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아, 목사님 설교가 예배 한 30분 뒤에 시작하니까 그때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우린 교회 없으시겠지만 없을 줄 믿지만 또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우리 이사야 또 요한 사도 저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렇게 뭐 중요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Experience.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그 만남 속에서 주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내 빈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찬양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심지어 헌금을 내가 드리는 시간도 사모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예배의 은혜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향기가 예배의 향기가 가정에 가득하기를 그렇게 정말 기도가 됩니다. 이번 1월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족들이 함께 축복하는 시간이 있다고 김정선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배들을 매달 초에
토요일 아침에 가족들을 모시고 우리 자녀들까지 와서 그 시간은 아이들이 어른들 쓴 말씀도 하고 또 그래서 머리 얹고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예배를 통해서 전달되기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대담한 시도를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합니다. 밖에 나가서 얘기해 보잖아요. 예수님 아십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그러면은 20대, 30대 분들은 얘기합니다. 다 알아요. 옛날에 썬데이 스쿨에서 다 배웠어요. 썬데이 스쿨 다니셨어요? 지금 왜 교회를 안 가요? 바빠서. 여러 가지 복잡해서. Not for me라서. 내 부모는 믿었지만 나는 믿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1절, 2절, 3절 노래를 계속 듣다 보니까 패턴이 너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신앙이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신앙이 다음 세대의 전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가깝게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직 수중에 자녀가 있다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아야 6년, 3년, 2년, 1년, 반년? 그러나 그때 우리가 무엇을 주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근원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떤 암기해라, 암송해라 이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엄마 아빠의 거룩한 모습,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코너스톤, 이 우리 작년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더 크게 넘치는 주님의 복을 받는 그런 거룩한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예배 향기가 넘쳐나서 올해의 기적을, 우리 가정의 기적, 교회의 기적,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놀라운 간증의 능력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